안녕하세요. 귀물 사냥꾼 오네어 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는요, 수집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은 왜 하나? 여러분들 왜 합니까? 일단은 호기심, 취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수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뭘 수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수집만 하시는 분들은 나는 무엇을 수집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을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로 수집을 하시는 분은 이게 돈이 진짜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골드바, 실버바 뭐 이런 거 투자를 하다가 뭐 가격 계속 떨어진 거예요. 막 매해마다 뭐 십몇 퍼센트 뚝뚝뚝뚝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떨어졌다 이러는데 아, 그거 감당 안 되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뭐하러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금화, 은화 뭐 이렇게 동전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찾다 보니까 또 이제 수집 적 가치가 지닌 여러 가지 금화 은화들 이런 프루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희소성, 뭐 보존성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재밌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금화 은화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동전도 투자를 하고 뭐 우표 뭐 이런 것도 투자를 하는데 수집도 투자의 목적을 지니신다 그러면 일단은 가치가 높아질 만한 물건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너도나도 다 있는 거는 수집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사봤자 비싸게 주고 살뿐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쁜 것들 그것도 사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그냥 이뻐야 파는 거기 때문에 수집적 가치가 없습니다. 수집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일단은 희소성. 98년도 5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해 8,000개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그것도 8,000개도 여기에서 통용하라고 쓴게 아니라 외국의 VIP 선물용으로 제작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찍은 게 8,000개밖에 안된 거기 때문에 요즘 가격이 뭐 그냥 사용한 것도 한 3, 40만 원 하죠. 그리고 미사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만 원까지도 오르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돈에는 1982년도에 만들어진 뭐 프루프 주화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뭐죠? 센트 있죠? 1센트. 1943년도짜리 링컨 1센트. 그게 원래는 니켈 재질로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구리로 잘못 만들어진 게몇 개가 있어요. 예. 거의 1억이 넘죠? 그리고 중국 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많이 찍어내는데 많이 안 찍어내는 것들. 그리고 찍어내다가 잘못 찍은 것들. 에러죠, 에러. 미국의 우표 같은 경우에도 에러 우표들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를 운영을 하면서 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손님들이 없는 시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데 예전에는 참 수집할 때는 드라마 영화 같은 거안 봤습니다. 오로지 이베이가 이제 수집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중국 그 수집 사이트도 있지만 경매 사이트. 예. 대부분의 수집품들이 경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홍콩 경매 사이트. 거기에 어떤 물건들이 이 가치를 많이 받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야후옥션 이런 것들. 야후옥션도 경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상치도 못한 물건들이 간혹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수집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 가치가 높은 것들을 그냥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알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사실 옛날에 이 귀물 사냥을 했던 때만 해도 이런 거죠. 눈먼 돈. 분명히 하나 동전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야. 그런데 그거를 뭐 한 만 원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선물로 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보따리 상들이 막 내려와서 막 이 지폐 같은 것들, 동전 같은 걸 막 내다 팔았는데, 그게 지금 뭐 예전 한 하나의 만 원짜리가 지금 뭐 십 몇만 원, 이십 몇만 원 막 이러고, 막 불과 10년 전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또 차차 말씀 드릴 거고요. 자, 수집 왜 하나? 수집은 왜 하는 것인가? 과연 수집이 투자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수집 왜 하시는지 여러분들 항상 고민을 하시고요. 수집이 투자가 될까? 수집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수집의 범위, 그러면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야 돼?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